네, 불멸의 국가대표 시즌2 두 번째 저희 서바이벌 종목으로 야구가 선정됐습니다. 예.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야구가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네. 상대와의 대결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네. 전원 생존하는 것으로 중요한 거는 이게 팀워크잖아요. 야구 이 단체 경기 팀워크이기 때문에 네. 그 팀의 리더가 있어야 돼요. 그렇습니다. 항상 이끌어주고 뭔가 파이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겐 아직 없다라는 거죠. 네. 그래서 감독 겸 뭔가 우리 선수들을 좀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줄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오늘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. 우리 양신이 그래도 야구계의 그런 신인데 양신이 좀 우리를 좀 잘 이끌어주지 않을까. 양지혁 선수. 저도 뭐 사실 저 양지혁 선수 매니저이긴 합니다만 네. 조심스럽게 양지혁 선수를 감독님으로 구성하죠. 네. 구성원에 보고 싶습니다. 이렇게 네. 말하는 동안 우리 신건호 형님께서는 네. 이수정 씨가 잘 보이지 않는 관계로 계속해서 저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꾸 나하고 자꾸 나하고 눈이 마주쳐. 왜, 왜 자꾸 날 쳐다보나. 이 친구가. 자꾸 나하고 눈이 마주쳐. 왜, 왜 자꾸 날 쳐다보나. 이 친구가. 언제쯤 그녀 곁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. 아, 나와 있어. 좋습니다. 그럼 제가 감독을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. 네. 제가 이제는 안면 몰수합니다. 안면 몰수합니다. 네. 안면 몰수하고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을 시킬 거예요. 네. 네. 거기에서 뭐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반감을 하거나 그러면은 바로 사업으로 박수로 보여. 잡아! 잡아! 높아, 높아! 야! 야! 아, 진짜. 욕 나오네. 지금부터 양준혁 감독님의 취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자, 식순회의 국민을 해. 와. 생략하고요. 애국가도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양준혁 감독님의 취임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한 누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불국단의 명예를 걸고. 네. 이번 야구 매치 다 승리할 수 있도록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불국단 화이팅!